군에서는 훈련이나 체육 활동 중 근골격계 손상 환자가 많습니다. 수술이나 처치 등 필요한 치료 이후 약해진 근력을 강화하고 굳어진 관절 범위를 회복하는 재활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금주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예전에는 수술 등의 초기 치료가 끝나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며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환자들도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많이 알고 원하고 있습니다. 국군수도병원 재활의학과는 종합병원급 위상에 맞게 최고의 진료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의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간호사가 재활팀을 이루어 장병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병원 재활의학과는 군에서 다친 환자들이 초기 적절한 수술 등의 치료가 이루어진 후에 관절 범위와 근력 등 신체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상센터와 연계하여 중증 외상 환자에서 조기에 재활을 시작하고 최대의 기능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통 외래에서는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가 생긴 사람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뇌졸중과 척추 손상 환자뿐만 아니라 각종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모든 환자가 재활치료의 대상입니다. 네, 여기는 국군수도병원 재활의학과의 물리치료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고 쾌적한 공간에 60여 대 이상의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 환자에게 1:1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운동치료실. 매일 100여 명 이상의 환자가 방문해 물리치료사에게 1:1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덱스, 체간 근력 강화기와 슬링 치료기 등 62개의 치료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적화된 치료 기법을 적용해 빠른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환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치료실입니다. 제가 어깨 수술을 한 이후에 국군수도병원에서 지금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원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어깨 치료를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실에서는 중추신경계 손상이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손상받은 환자에게 능동적이고 목적 있는 활동을 제공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흔히 사용되는 열치료와 냉치료, 전기치료 등 통증치료를 하는 열전기치료실이 마련되어 있어 목이나 허리, 어깨, 무릎이나 발목 등 근골격계 질환의 환자들이 방문해 맞춤형 진료를 받기도 합니다. 수치료실에는 파라핀을 이용한 통증 완화치료, 42도의 수온에서 상지와 하지에 적용되는 월풀치료 등이 제공됩니다. 하루에 방문하는 환자만 300여 명. 보통 재활치료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회복 과정 동안 치료와 목표와 시기 등에 대해 환자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군수도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더욱 소신 있고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금주입니다.